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와서 지금 아침에는 오름을 갔다가 어디였지? 나 무슨 오름 갔지? 노꼬메 오름이라는 곳을 갔다가 지금은 숙소에 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화장도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제가 이제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요. 학생 비자를 받기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다사다난했다면 다사다난했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원 비자를 받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보와 그냥 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기계공학과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해서 약한 3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음악 일을 하고 싶어서 유학 준비를 하였고,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회사 다니면서 약간 겹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올해 9월에 가을학기에 버클리 음대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입학 허가까지 받고, 이제 비자만 받으면 거의 다 모든 절차가 많이 준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I-20을 학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입학 허가서 같은 공식 서류인데요. 학교 측에서 택배로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 인터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I-20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I-20이 왔다면, 준비가 됐다면, 이제 비자 인터뷰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수수료는 160불 정도 하고요. 그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신청을 할수 있고, 비자 인터뷰 예약까지 할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를 하셨으면, 세 번째, 신청을 해야겠죠? DS-160.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의 신상 정보라던가, 뭐, 재정보 증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부모님에 대한 정보나, 뭐, 내가 어떤 일을 했었다, 뭐, 이런 등등 자질구레한 정보를 입력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터뷰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인터뷰 신청은 보통 이제 제가 가는 가을 학기 같은 경우 굉장히 교환 학생도 많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일찍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6월 중순쯤 신청을 해서 7월 중순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하시는 게 많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늦어지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서비스비라는 것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비는 제가 알아보니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제가 자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돈이 나가는 수수료 같은 그런 형식인데, 그건 한 2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불, 그리고 200불, 이렇게 두번 납부를, 두 번, 수수료 돈이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것까지 납부를 하면 이제 인터뷰 준비가 완료됩니다. 아, 물론, 가기 전에 인터뷰 연습과 서류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서류 준비할 사항을 두 번째로 뭐지?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가적으로 준비하는 서류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건 무조건 갈때 있어야 하는 서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뷰 시에 필요할 그 영사가 질문할 때 부가적인 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필요한 서류는 일단 여권. 여권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권과 이제 첫 번째 말했던 그 인터뷰 예약 확인증, 인터뷰 예약을 한 것과 인터뷰 그 수수료 납부한 확인증. 저는 영수증이 따로 없어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없어서 얘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영수증이 있으면 같이 영수증을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피 납부 영수증이
이것도 똑같이 돈 납부한 영수증이고요. 네 번째는 DS-160 작성한 서류 이렇게고, 그리고 아 가장 중요한 I-20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가장 필수적인 서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자용 사진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권용 사진이랑 조금 다르게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자용 사진이라고 치시면 그 사이즈가 나와요. 정사각형의 사이즈인데 그 사진도 준비해 가시면 혹시 모를 때 대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가적인 서류 같은 경우는 일단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재정보증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포트를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소득 금액 증명,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 이렇게 혹은 등본 이걸로 준비를 해갔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통장 잔고 확인서라던가 뭐 그런 걸 준비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나는 아버지한테 서포트를 받아서 공부를 할 거다 라는 기본적인 그런 서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요거를 준비했고요. 아 토익 점수도 가져갔었고요. 주요 사항은 그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토익 점수, 학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대한 서류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가져갔는데, 사실 얘네들은 인터뷰 후기를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전혀 보지 않았어요. 뭐 물어보긴 했지만 그런 서류를 전혀 보지 않아서 사실 진짜 부가적인 거고 가져가야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은 진짜 말 그대로 부가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6월에 인터뷰 등록을 하고 7월 중순쯤에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갔는데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오전 시간에 보시는 분들은 7시인가 8시 뭐 그쯤에 가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여서 12시 45분까지 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예약 시간은 12시 45분이었는데 줄 서 있는 대로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돼서 어쨌든 빨리 가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긴장도 많이 하고 비행기 소리가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두근두근 거리기도 해서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그 대사관 문이 12시 15분 정도에 열려요. 12시 15분 정도 열리는데 저는 거의 막 11시 15분? 11시 반? 제 예약 시간 1시간도 더 전에 가서 일찍 갔었고요. 이제 광화문에서 제 가방을 가져갔는데 이제 보관함에다 다 놔두고 갔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사관에서는 이제 핸드폰 하나 그리고 열쇠꾸러미 하나 이렇게까지만 들고 갈 수 있고, 들고 가더라도 이제 그거를 보관함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도 촬영할 수 없고 뭐 그런데, 아무튼 갔는데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너무 뻘쭘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 거의 폭염주의보고 너무 더워가지고 목이 말라서 일단 근처 카페 가서 커피를 조금 마시면서 진정을 하고 한 50분쯤에 11시 50분쯤에 대사관을 갔는데요. 대사관에 거의 줄이 그 사이에 줄이 많이 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서서 한 30분 정도 기다린 뒤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가시면 중간에 이제 창구 같은 게 있어요. 창구? 그런 매표소 같은 느낌의? 거기서 이제 저의 그 인터뷰 예약 확인증과 여권 이거 두 개를 확인을 하고 내부로 들여보내줍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핸드폰이나 전자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보관해주시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한테 핸드폰을 맡기고 가방 검사하고, 저는 가방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가방 검사를 하고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2층으로 갔는데요. 딱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다섯 가지 서류 있잖아요. I-20, 여권, I-20, 세비스피,
예약 확인증, DS-160 이 다섯 개의 서류를 취합을 해줘요. 이제 취합을 해주고 무슨 여권에 스티커 같이 바코드 같은 걸 붙여주고 다시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이제 창구 같은 데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한국 분이 계시고 제 서류를 조금 확인을 하고 지문을 이렇게 지문을 찍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셀프로 그 비자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너무 제가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은 거 있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눌린 듯한 느낌으로 사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어디서 찍었냐 라고 하셔서 약간 찔리긴 했는데 저 그거 그냥 사진관에서 찍었는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이게 좀 너무 눌린 것 같아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찍어와라. 나 너무 더웁고 겨우 진정을 했고, 아 이제 인터뷰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시 찍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라색 종이를 줬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찍고 가지고 들어오면 줄 다시 안 서도 바로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되는 것보단 지금 다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나가서 이제 지하철에 있는 그 무인 사진기 있잖아요, 거기서 찍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한 10분 20분은 지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지문을 찍고 중앙 쪽으로 이제 노란 라인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원어민이 제 서류를 확인하고 지문 찍고 저기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비자 인터뷰 하는 줄 내내 너무 떨리고 조금 두근두근 했었는데 사실 제 앞에 분들은 굉장히 잘 이렇게 다 넘어가더라고요. 남자 두 분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계셨어요. 저는 왼쪽 그 약간 덩치 있으신 남자분한테 갔는데 일단 갔는데 막 서류 작업하느라고 저는 가만히 있고 긴장은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서류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I-20 서류를 보더니, 그때는 이제 I-20랑 여권 이렇게 두 개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I-20를 보더니 너는 버클리 가는구나. 근데 너 what did you do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원래 학생이었어? 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Are you student? 뭐 이렇게 물어봐서 아 학생이냐고 지금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생이 아니다, 나는 뭐 일을 했었다 3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너 누가 학비 충당해줘? 뭐 이렇게 물어봐서 아빠가 뭐 재정적으로 도와줄 거다, financially help 해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 근데 너 전공이 뭐야? 거기 전공이 제가 general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고 물어봐서 나는 엔지니어, 뮤직 엔지니어다 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알겠다, 뭐 며칠 뒤에 이거 택배로 갈 거다 뭐 이러고 빠이 뭐 해가지고 끊었어요. 진짜 딱 거의 세 가지 딱 질문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싱겁게 끝나고 왔습니다. 지금 저는 제주도에 있지만 지금 한국이래. 저희 집에 이제 그 비자가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봤는데 수요일날 왔으니까 진짜 빨리 왔죠. 거의 한 3일 내로 온 것 같아요. 밖에 좀 그 호스트 분 소리가 들리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밖에는 호스트 소리와 요 실외에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의할 사항은 일단 그 한국 창구, 한국인이 있는 창구에서는 이제 사진이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냐고 꼭 물어보더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면 다시 찍어오라고 하던가, 그래서 꼭 6개월 이내에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한 장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인터뷰는 좀 긴장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태도 있잖아요. 와도 되는지 안 와도 되는지를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다 이런 태도인 거거든요.
인터뷰 시에는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사실만 말한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상에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 이런 거는 꼭 한 번씩 영작을 하시고 입에 붙일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또 친구나 가족들이나 인터뷰 연습 상대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한두 번씩은 연습을 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저의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과 그리고 인터뷰 후기 그리고 뭐 주의할 사항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